How to Waacking 18번째 시간입니다. 거의 한 2주 정도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영상을 못 찍었는데 50편인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지난 시간에 어떤 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빌리듬이 연리듬 쓰는 걸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걸으면서 쓰는 거랑 그 다음에 엉덩이 페인트 바르는 거와 같이 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를 오늘 한다고 말씀을 미리 드렸었어요. 그래서 자 바로 해보겠습니다. 빌리듬 쓰는 거를 여기가 땡겨지도록 여기서 손 돌려서 네, 나간다 했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하면서 걷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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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을 아예 들어볼게요. 와서
가볍게 흐름만 잡아주는 거예요. 1, 2, 3, 4, 5, 6, 7, 8. 옆으로 치듯이 잡으셔주고 흐름만 움직이게 잡아주시고 1, 2, 3, 4, 5, 6, 7, 8. 근데 여기서 이제 두 번째 깊이 할 때 포인트는 마지막에 끝까지 밀어주세요. 그래서 여기 앞쪽 근육이 당긴다고 싶을 정도로 끝까지 리듬을 밀어주시고 마찬가지로 끝까지 밀어주시고 3번 해볼게요. 1, 2, 3, 4, 5, 6, 7, 8. 그리고 발을 2, 3, 4, 5, 6, 7, 8. 지금이 대각선이었으면 이제 발을 떼면서 1, 아이틀어줄 거예요. 2, 3, 4, 5, 6, 7, 8. 지금 보셨을 수도 있는데 차이가 뭐냐면 뭐 방향을 많이 튼다 또 차이지만 이 정도로 할 때는 한 발 한 발 한 발 한 발 움직이거든요. 근데 방향을 많이 틀면 이렇게 가면 얘가 발목이 꺾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쪽 발이 조금 더 움직이더라도 일단 같이 움직여서 내리고 같이 움직여서 내리고. 처음부터 정리 한번 가볍게 해볼게요. 1, 2, 3, 4, 5, 6, 7, 8. 앉아서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그리고 빌리듬을 넣으시면 돼요. 여기는 4박씩. 1, 2, 3, 4, 5, 6, 7, 8. 그리고 팔은 프리. 자유롭게. 오늘 일단 한 거는 여기 골반 주변에 엉덩이 쪽에 하체 리듬 쪽이기 때문에 팔보다 다리, 엉덩이, 이런 허벅지, 발 이런 움직임이 잘 보이도록 신경 써주세요. 가볍게 그냥 쓸어서 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팔을 명확하게보다는 여기가 굵고 명확하게. 음악이 맞죠? 볼게요. 아멘.
말을 넣어서 해볼 수 있게